안녕하세요. 예, 추떡 아들인데 누구실까? 예측된 예. 아들이요. 나 아니 나는 저 그랜저가 두 대가 있어서 뭐 하신 거 했네. 예. 고생하세요. 저희는 저 유자 나무 심으러 왔어요. 예. 오늘 유자나무 심을 땅이에요. 척박해가지고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유자나무를 형님하고 둘이 한번 심어보려고. 다시 여기 고흥분들도 유자나무를 다 잘라내버렸는데, 얼마 전부터 가공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유자청이나 뭐 이런 게 해외로 수출이 엄청 많이 된대요. 그래서 주변에 여자분들이랑 겨울 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시골에는 가공 산업이 좀 발전이 해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좋아지니까 공장 하나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는. 이게 유자나무예요. 오늘 심을 나무인데, 이게 예전에는 대학 보내는 나무라고 해서 대학나무라 그랬대요. 유자가 왜 그렇게 귀할까 그랬더니, 먹지도 못하는 거. 옛날에 부잣집 제사상에는 유자 올라가고 그랬다 그래요. 일반 서민들은 뭐 유자 구하기도 힘들어서 제사상에 하면 논일 해주고 뭐 유자 얻어가고 그랬다 그러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어른들이 그래요. 뿌리에요. 그건 흙이 하나도 없네. 영장 발부율을 보면요, 99%예요. 웬만하면 그냥 다 발부해. 아, 그냥 발부해 준다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인 것보다 훨씬 크네, 나무가. 무럭무럭만 났으면 좋겠네. 영장이란 거에 뭔가 무럭무럭이라고 그래요. 주렁주렁이라고요. 크는 거는 무럭무럭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말뚝 바로 옆에. 그냥 바짝 뭉클이. 아, 형님도 눈치 없이 카메라가 있으면 저쪽에다 발을 대야지. 밟고 물 주고 그러면 묶으면 끝이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자 도주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이제 물어보죠. 오케이. 벌써 이만큼이나 심어버렸네요. 아, 근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큰일이네요. 오, 생명수 같은 물이 나오네요. 물 안 나왔으면 생수통 한 트럭 시킬 뻔 봤어요. 농사에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 지금 땅밑이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비륵이라든가 찰흙이 굳은 것처럼. 그래서 엄청 딱딱해가지고 삽질이 잘안 돼요. 그래도 뭐 되는 데까지 해봐야죠. 유자나무를 거의 다 심어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하면 다 심을 것 같아요. 이거 2년, 3년 커야 열린다고요? 3년? 3년?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2년은 크고 2년 채도 열릴 수도 있고, 열리면 그거 다 따내줘야 돼. 첫 해는 따 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세 군데로 요리 모양을 잡아야 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키높이가 요만큼 큰다, 그러면. 여기서 요리 잡아줘야 돼. 딱. 그래야 옆으로 크지. 우구로 쭉 안 올라가. 모든 나무는 다 우구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잖아. 뜯어주는 거고. 유자 나무 심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물 들고 있는 거래요. 저는 물이 드는지 빠른지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는 꼬막 선별하는 데고. 형, 꼬막 선별하는 데가 맞아?
저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크기대로 나오나? 내 또 물어 우리 거 아니게. 그런지 아쉬워들. 잘 안 보이는데 목련입니다. 목련. 밥 먹으러 왔어요. 바쁘다 바쁘다. 전략도 갖고 100마일 돈이. 아 근데 된장국이 너무 맛있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래 캐는 영상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엄마라. 그러니까 뚝을 걷어서만 해불고. 난 오로지 관심이 요즘에 유튜브야. 근데 만약 뭐 찍고 돌아다니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반나절 또 해주고 와야지. 양상 누님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니까. 다 심고 이렇게 남은 거는 가식을 해놓고 옆에다가 줄줄이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죽으면 또 심는데요. 이걸 뽑아가지고 죽지 않기를 바라야죠. 또 남은 땅이 있거나 누구 필요하면 하려고. 이 한 주에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가져오셨다는데 누구 나눠주신다고 또 그러네요. 이쪽으로 쭉 해서 일은 끝났어요. 오늘은 내일 또 일도 가야 되니까 집에 씻고 일찍 좀 쉬고 자고 그래야 되겠어요. 영상을 형님이 도와주면서 찍어서 쭉 따라다니면서 찍지를 못했어요. 한번 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